자,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가 이번에는 액션 영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영상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물론 액션이라는 장르에는 정말로 수많은 액션들이 존재하죠. 막 이렇게 싸우는 액션이라든가 다양한 액션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스포츠 영상을 한번 이렇게 제작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신 영상이 어떻게 제작이 되었는지, 저희가 촬영을 할때 어떠한 포인트를 중점으로 제작을 진행을 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각 종목별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저희가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스포츠들보다 너무나 스피드가 빨라서 그 스피드를 카메라로 따라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짐벌을 사용해서 하키 선수분들의 속도를 따라가려고 했으나 다소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핸드헬드로 직접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때 촬영 당시에 저희가 이제 안전 문제 관계상 아이스링크 안쪽으로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스링크 바깥에서 저희가 촬영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커다란 망원 렌즈를 사용한다던가 또 줌을 왕창 땡겨서 이제 촬영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촬영하는데 좀더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촬영을 잘 진행을 했었습니다. 오케이. 농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속도 자체는 저희가 촬영을 하는데 따라가기는 편했어요. 직접 선수들 뒤를 쫓아가기도 했고, 그런 촬영들을 시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농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집중했던 포인트는 뭐냐면, 농구에는 굉장히 테크니컬한 기술들이 많더라고요. 뭐 3점 슛, 레이업 슛, 뭐 이렇게 패스하고 주고받고 드리블하면서 선수들 제치고 블락킹하는 거라든가, 이렇게 수비하는 거, 굉장히 그런 테크니컬한 움직임들이 많기 때문에 그 테크니컬한 움직임을 위주로, 기술들을 위주로 저희가 테이킹을 했습니다.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 선수분들의 자전거 타는 모습을, 사이클링 하시는 모습을 담으려면 저희가 아무래도 똑같은 스피드로 따라가야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넓은 도로에서 저희가 차량으로 같이 이동을 하면서 테이킹을 했습니다. 물론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촬영이었고, 저희도 최대한 안전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무엇보다 그 사이클링 같은 경우에는 속도감이 사실 되게 중요하죠. 속도감을 더 살리기 위해서 카메라에서 이제 저희가 셔터 스피드를 낮게 잡아놓고 촬영을 하니까 훨씬 더 이제 모션 블러가 많이 생기면서 속도감 있는 연출이 가능했던 것 같고요. 물론 실제로도 속도가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촬영을 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촬영이 잘 되어서 너무나 다행이었습니다. 네. 액션. 복싱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자체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이게 줄넘기 한다든가, 이 붕대 감는 거부터 해서 글러브 끼는 거, 이 샌드백 치는 거, 그 각 포인트별 컨텐츠를 얼만큼 더 집중을 해서 더 멋있게, 더 카리스마 있게 담아내느냐가 관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육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컨텐츠가 문제였어요. 육상의 경우에는 액션이 결국 달리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어떤 포인트를 신경을 썼냐면, 육상 선수들이 가질 법한 상황을 좀 몇 가지를 만들자. 앞에 이제 대기 라인에서 이렇게 준비하는 장면이라든가, 몸을 푸는 장면이라든가, 코치님과 함께 이렇게 좀 혼신을 다해서 훈련하는 모습이라든가, 달리는 모습을 저희가 최대한 다양한 앵글로 테이킹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육상과 복싱의 공통점은 뭐였냐면, 약간 혼자만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스포츠, 하키나 농구나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팀이 함께 이렇게 헤쳐나가는 모습이었다면, 복싱과 육상은 약간 혼자만의 싸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더 이제 화면상에서도 더 고대비를 줌으로써, 예를 들어서 육상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노을이 지는 시간대에 저희가 촬영을 진행을 했고, 복싱 같은 경우에는 조명의 색기를 잘 조절을 해가지고 저희가 더 짙은 색감으로 저희가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까 훨씬 더 영상이 깊어지고 더 고독한 느낌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포인트를 좀 잡아서 저희가 촬영을 진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희가 뭐 사실 물론 해드리고 싶은 얘기도 더 많고, 저희가 그때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하나하나 보여드리면 좋은데, 저희가 또 이제 촬영 여건상 모든 모습들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되게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액션 영상도 봤고, 액션 영상이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되었는지, 어떤 포인트를 중점으로 제작이 되었는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도 액션 영상 제작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비교적 우리가 바로 실천해 볼 수 있는 이런 스포츠 영상들부터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디렉터 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